넘기고. 오, 기대 뭐. 그런데 이때 제작진의 눈에 띈 이 요상한 물건. 아, 아니 이건 그 봉 맞죠? 집안에 웬 봉이? 봉 춤출 때 그 기구 네, 맞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팔씨름 하시는 분이랑 되게 안 어울리네요. 그래서 아마 팔씨름 하는 사람 중에 이거 산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봉이 섹시한 여가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남성미 넘치는 팔씨름 도전자들이여, 봉 앞에 모이십시오. 바로 봉에서 발힘과 발힘만으로 버티는 건데요, 아슬아슬 떨어질 것만 같은 봉에 몇 분만 매달려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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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땀이 줄줄 난다고. 참 쉽지 않죠 이 운동. 박관우 씨의 건장한 팔뚝 힘에 이번 최강달인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넘기는 동작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티는 동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많이 도움이 되라고 예. 이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박관우 화이팅! 이번 도전자는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여긴 한의원? 이곳에 팔씨름 우왕 타이틀의 도전자가 내민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분이신가요? 직업이 아 한의사. 한의사. 네, 팔씨름이란 것이 이제 좀 더 저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팔씨름 잘하세요 진짜? 뭐 잘하는 편이죠. 하얀 가운 속에 숨겨져 있던 몸을 공개하는 순간. 오하! 탄생밖에 안 나옵니다. 매일 운동을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컨셉이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8명이 총 출전하고요. 전국에서 80개나 하시는 분들 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성렬이라는 친구도 오나요? 백성렬이? 백성렬 씨도 그 악력의 달인. 네,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뭐 이거 찍은 건가요? 방송 안 될 거죠? 네, 알지는 않죠. 한의사 선생님이 경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분. 당연히 알겠죠. 일반인들은 절대 누를 수 없는 프레스기를 매우 손쉽게 척척 해내는 바로 이 사람. 지난 방송에 소개되었던 악력의 달인 백성열 씨. 그런 힘이 가해져야지만 완전 체결되는 거라 보기보다 쉽진 않습니다. 매일 2,000개의 금속 장식을 맨손으로 운동화에 달다 보니 어느새 팔뚝에 훈장이 새겨졌습니다. 손만 있으면 못을 박는 것도 척척 해내는 달인.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달인의 손은 끄떡이 없습니다. 오. 생활 속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달인의 악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도전자. 버티는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운동이 팔 근육을 기르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군요. 우와. 오. 팔씨름 할 때는 홀딩이라고 해서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이 훈련도 같이 합니다. 운동도 했겠다. 혹시 달걀로 체력 보충하시려고요? 그럼 뭐 하세요? 보통은 이게 쥐어서 깨거든요. 그거는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팔꿈치 사이에다 놓고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꿈치로 달걀을 깰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고 거뜬히 해냅니다. 왠지 김경호 씨의 팔씨름 경기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깨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평범한 이 남자, 하지만 2013년 아놀드 클래식 전국 대표 선발전 우승에 빛나는 김보현 씨입니다. 팔씨름을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군대 가서 미군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미군 애들 다 이기고 나니까 대대장님 추천으로 해서 한번 시합 나갔다가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비가 좀 내리거든요. 예. 우선. 아, 감사합니다. 비가 좀 와서. 기술과 힘이 같이 겸비를 해야죠. 요거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부분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시도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작진의 부탁에 우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 보는데요. 밑에가. 오! 밑에가. 오! 밑에가 찌그러져, 밑에가. 위로 해야 돼.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 제. 왜 지금? 오! 제작진 그만.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누구를 붙여놔도 안 칠 자신이 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보러 왔네요. 예,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화이팅. 네.
김보현 도전자.